집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처럼 저는 이제 어제 경기도 반월중앙학교에 가서 한 교사 연수 강의 그냥 제가 휴대폰으로 거치대 한 거로 찍었습니다. 근데 워낙 휴대폰이 화질은 뭐 정말 손색이 없는데 그냥 거치대 놓고 그냥 찍어서 화면이 들쭉날쭉합니다만 그걸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31분이 여기 남아있고 지금 저는 이제 놀러 나갈 시간이 오늘 2시 51분인가 놀러 나갈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과로가 백수 안 되더니 뭐지? 백수가 뭐 과로 사서 안 되더니 너무 오바 요즘 이런저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가려고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꺼야 되겠는데 컴퓨터를 끄는 자동으로 끄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열었는데 오토 셧다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셧다운 자동으로 끄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래서 실행하겠냐? 그럼 실행하겠다 누르고 저 지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종료 컴퓨터를 종료시킨다는 건데 여기 30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넉넉 잡고 1시간 후에 윈도우를 종료시킨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걸 설정 자동 종료 설정을 이렇게 누르면 59분 57초 후에 윈도우를 자동으로 종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나가도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올려놓고 컴퓨터가 종료가 되겠습니다.